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제주 강정에서 만난 문정현 신부는 그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이 뭐라고 할까? 수줍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용한 사람인데 아픈 곳은 외면하지 못하고 인권에서 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연대하고 그들의 힘을 키우는데 지원하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은 이웃처럼 친근하다.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보면 그냥 우리 대출이 주민 같은 이웃집에 사는 그런 아저씨 같은 그런 훈훈한 그냥 방대군은 방대군이에요. 늘 거기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의 기억을 모아 완성된 얼굴. 늘 사람 곁에 함께했던 사람. 인권활동가 박내군이다. 지난달 중순 박내군이 구속됐다.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일주기 추모 집회를 불법 주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류면대랑 유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저도 유축되지 말고 계속 원래 할 때 못했던 거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동안 소환 조사에도 응하고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도 검찰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인권운동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상임 운영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구속된 날부터 광화문 광장에선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구속된 사람 박내군을 내놔라! 4.16연대 지켜내자! 4.16연대 지켜내자! 4.16연대 지켜내자!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뭐 진실을 밝히고자 정부가 안 해주는 거를 그분들께서는 하셨는데 그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구속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내군은 올해 3월부터 4.16 연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연대해왔다. 그의 구속은 유가족들에 대한 압박으로 전해졌다. 저희 유가족들을 위해 많이 도와주고 안전한 사회 만들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고 세월호 인양하고 해서 이렇게 싸운 거잖아. 차라리 저희 유가족들을 잡아가면 유가족들 다 잡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거리에 제2, 제3의 박내군이 등장했다. 박내군이 갇혔다면 우리가 그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지지와 결의의 표현이었다. 반면 경찰 수사를 받던 기간 동안 인터넷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제작한 영상이 나돌았다. 반대 진영의 사람들에게 박내군은 종북 좌파였다. 대통령을 헐뜯고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에너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그의 글에서 원색적인 단어만 인용해 비난했다. 일단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09년 이후로부터 반정부 시위에 관련된 데 거의 다 들어가 계셨던 분이에요. 아하. 시민운동가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좌파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거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태근 전 의원. 한 1,
그는 1980년대 말 박내군과 현장에서 인권운동을 같이 한 경험이 있다. 만났던 것 같은데. 인권운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됨을 유린당하거나 또는 그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나아진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그 상황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좀 살아있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재반 현상이나 사건들을 보지 않는 이상은 할 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인권운동이 어렵죠. 인권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1980년대 말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 상임활동가로 시작해 지난 27년 동안 인권 침해의 한 복판에 박내군이 서 있었다. 어느 때는 유가족의 입장이 되어 또 다른 장소에선 노동자 농민이 되어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웠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또다시 길 위에선 칠순의 노신부. 제주 강정에서 평화 대행진을 준비하던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제주 사람들이라고 서울에서 강정 해군기지를 막아내기 위해서 힘차게 싸우고 계신. 연행 되기 직전 한 이틀 전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아마 내가 곧 구속이 될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정리하는 그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 박내군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어도 늘 든든한 지원군이고 동지였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 마음이 아플 따름이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겐 언제나 신변의 위협이 따라다녔다. 제주 강정에 아예 터를 잡고 해군기지를 반대해온 문신부도 해경과의 싸움에서 큰 부상을 당했다. 온몸과 마음을 던졌어도 끝내 구럼비를 지켜내지 못한 기억. 그래서 박내군의 구속이 막막함으로 다가온다. 정말 아픈 것이 인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생명, 평화를 주제로 한 그 긴장을 항상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권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았죠. 박내군 씨가 이렇게 탄압을 받는다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신 독재 시절부터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노신부에게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후배 박내군과의 시간을 더듬어 가는 일과 같다. 10여 년 전 두 사람은 평택 대추리로 가고 있었다. 농민의 땅으로 정부와 미군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황새울 너른 들판은 가을이면 황금 물결로 일렁이던 옥토였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지금 철도 아니 저 뭐야 철탑이 보이는데 엄청나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넓어요. 넓은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값진 땅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안타깝죠. 갯벌을 막아 소금기 빼가며 한 뼘씩 늘려온 땅은 결국 미군 기지로 수용됐다. 진짜 떠나본 사람만이 알아요. 고향 떠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를 깨쳐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보면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부는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법의 이름으로 대추초등학교를 강제로 접수하고 이에 대항하는 2006년 3월 남은 40여 가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됐다. 토지 및 건물 인도라는 법집행 공문으로 얼굴을 가린 집달관이 앞장서고 무장한 수백 명 경찰과 용역이 마을 주민들을 조여 들어왔다. 국가가 내세운 국방과 공익이란 명분,
그 앞에서 힘없는 농민의 인권과 생존권은 무기력했다. 서울을 배고파가며 굶어가며 했는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옆에서 가려고. 인권 활동가들은 쇠사슬로 몸을 묶고 대추 초등학교 철거를 막고 나섰다. 야, 그 죽었어 임마.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람이에요. 화도 안 내고 진짜 사람은 자기보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사람인데 저희들 중에서는 상당히 고마워요. 끝까지 남아 싸웠던 40여 가구 농민들의 바람은 한 가지. 내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은 생략되고 농민의 목소리는 묵살됐다. 고립과 무력감에 화병이 난 이들의 외침을 들어주니가 바로 박래군 같은 인권 활동가였다. 박래군 씨 입장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 해결을 누가는 다 했어야 되는데 그게 대상이 정부고 국가였었는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러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셨던 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일로 해서 또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래서 넘어진, 아 진짜 되게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정부와 미군이란 골리앗에 맞서 농민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2006년은 고난과 시련의 한 해였다. 그해 평택 대추리에서 박래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두 번 구속됐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 위치한 장애인 학교 노들 야학. 독립적인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기까지 힘겨운 시간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더운지도 몰랐는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해 만든 박경석 교장. 그에게도 박래군과의 인연이 있다. 더 없으시면 요 결성화 관련해서 크게 서울장애인인권요아제 조직위원인 박래군 선생님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계세요. 지난 1999년 여름 그는 박래군을 찾아갔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90년대 최악의 사회복지재단 비리로 꼽히는 에바다 농아원 사태 해결에 함께 나섰다. 때로 인권을 향해 똥물이 날아들기도 했다. 나는 그랬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안 통할 건데 안 통합니다. 뭐 그 왜 가냐라고 정말 이제 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간다니까 그래 학교 앞에 갔죠. 바로 앞까지 정말 이 1m도 안 되는 요 바로 앞에 와서 바로 앞에서 우리 둘을 향해서 똥바가지를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또 뿌렸어요. 오줌 세례 받았어. 오줌 세례. 이번에는 계속 피켓으로 막았으니까 다행이지. 여기가 박현숙 교장 똥똥 올라서 오늘 철수해야 되겠어. 가서 씻어야 돼. 아. 오물 세례까지 맞았지만 결국 비리재단을 쫓아내고 민주이사진이 들어서면서 에바다 농아원은 정상화되었다. 이후 16년 동안 박경석과 박래군은 연대의 끈으로 단단히 묶인 동지가 됐다. 성별, 피부색, 신체적 조건, 그 무엇도 인권 침해의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 인권 활동가로서의 신념이다. 동성애 문제, 그것도 무지 또 두들겨 맞았잖아요. 동성애 문제들을 누가 쉽게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떠나서 관심의 주제가 거기에서 또 소수자 운동은 또
배제되는 방식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내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명칭하고 그 인권의 문제는 또 존중받아야 되는 문제고 이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목소리였죠. 인권재단 사람의 활동가 정율, 요즘 박래군의 SNS를 대신 관리한다. 구속 후 끝없이 이어지는 지지글에 간단한 댓글을 다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서울구치소에서 온 첫 번째 편지를 올렸더니 반응이 뜨겁다. 재단 상임이사이지만 박래군은 젊은 활동가와 격이 없다. 호칭도 그냥 레군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 이 사람들한테 이 인권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선물처럼 주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재소자라든가 아니면 뭐 성적 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뭐 HIV/AIDS 감염인이라든가 스스로도 아,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 나의 삶에 있어서는 좀 사치인 것 같고 잘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우리 사회 금기어였다. 성소수자라는 낙인 때문에 동료의 장례식장 앞을 서성일 때 레군이 등을 밀어 함께 들어가 주었다. 제가 2003년도에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단체에서 자살한 친구가 있어요. 청량리경찰서에서 제가 조사를 받고 목격자니까 성바오로병원으로 바로 시신이 옮겨지고 시신이 옮겨졌는데 가족들이 왔잖아요. 우리는 그 어린 친구와 굉장히 그 단체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만나왔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족들한테 누가 될까봐. 사실 제가 죄인이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돌보지 못해 청소년이었거든요. 네. 한 4,50명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때 인권운동 사람과 하고 있었던 백영래, 박래군 이런 사람들이 만나러 왔어요. 저희를. 아 이것도 기억이 나는구나 이제야 만나러 와서 밖에서 막 누군가는 울고 있고 너무 슬픈 자리였었거든요. 뭐 그래도 장례식장은 들어가야지 하면서 자기는 이제 조문하러 온 사람이니까 자기는 먼저 들어가겠다 하고 쫓아서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어머니도 그 친구의 어머니도 뵙고 아버지도 뵀었는데 레군 형이 저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진짜 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군 형이 저한테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표는 울면 안 되는데. 인권이 무시당하고 공권력에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6년 전 용산에서 시아버지를 잃은 영신 씨도 그랬다. 그런 일은 나와 다른 세상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가 없었으면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저요? 저는 진짜 그냥 제 것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의 행복 그리고 그냥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사는 만큼 남들도 나한테 해코지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진짜 저의 무지가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사회에 관심이 있고 조금만 옆을 돌아봤으면 저 역시도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생겨?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09년 1월 남일당 망루에서 주민 5명을 잃었다. 경찰의 철거 진압 작전에서 농성자의 생명과 인권은 무시됐다. 참사 직후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용산 참사 추모제가 이어지던 그때도 가장 먼저 인권활동가부터 구속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희들 가족의 일이고 저희 가족들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다 해야 되는데도 본인은 정작 본인 가족도 못 만나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괜히 그냥 마치 자기가 이 일에 일을 만든 것도 아니면서도 저희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던 사람이고 용산 참사 유가족을 돕는다는 이유로 왜 수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왜 수배 생활을 해야 되고 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힘없는 저희 용산 참사 유가족을 돕는다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장례식에 참석 못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되는 걸로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 또한 야속합니다. 이 야속하고 서러운 거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와서 대답해주겠습니다. 수배자 생활을 하면서 유가족과 함께 6개월 동안 희생자의 시신을 지켰다. 결국 1년 만에 장례식을 치른 직후 그는 구속됐다. 용산 주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리에 화려한 뉴타운이 들어섰을까? 주민의 목숨을 제물 삼았던 남일당 터가 황량한 주차장으로 바뀌는 동안 대통령도 경찰청장도 서울시장도 바뀌었다. 하나의 목적을 갖고 싸움이라는 걸 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한꺼번에 막 원망, 막 이런 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찌됐건 변한 거 하나도 없고 뭐 진상규명이 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아닌데 마치 용산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것들도 막 화가 나고 막 텔레비에 뭐 그때 당시에 검사였던 놈이 어디 뭐 지검장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 막 들으면은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이 분노라는 거에. 그래갖고 그때 막 되게 막 좀 힘들고 막 이랬을 때 박내군이 저한테 모란공원을 같이 하고. 왜 모란공원으로 가자고 했을까? 거기 살아서 이웃이던 용산 참사 다섯 희생자가 나란히 안치돼 있다. 모란공원은 지난 50여 년간 이 땅의 민주와 평화, 인권을 위해 싸우다 가신 민주열사 110여 명이 모셔진 민주화의 성지 같은 곳. 또한 박내군을 인권운동가의 삶으로 이끈 사람들이 있다. 노동운동을 하던 그가 유가협의 고 이소선 여사를 찾아갔던 이유는 동생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때 진짜 무슨 이렇게 해머로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이었어요. 참 가족 얘기 안 하거든요. 참 가족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가족의 상처와 남의 가족의 아픔은 잘 들어주고 잘 안아주면서 정작 본인의 가족의 이야기는 참 입이 무거운 남자. 1988년 그의 동생 박내전은 광주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했다. 그냥 진짜 저 사람도 유가족이고 저 사람도 가족을 잃은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저 사람이 손잡아주면 그냥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러고 해야죠.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의 죽음에서 이어진 이른바 분신 전국에서 그는 동생을 보내듯 모든 희생자의 장례식장을 지켰다.
어머니가 좀 그랬어. 검은 양복 차림으로 굳은 일을 도맡던 그는 당시 제야의 장의사로 불렸다.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자처했던 이더부 변호사. 지난 2006년엔 평택 대추리에서 구속된 박래군의 변론도 그가 맡았다. 이것도 구속되기 직전의 사진일 거야, 아마. 아, 용산 때. 이거를 저기서 찍은 것 같아, 명동성당. 그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의문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여지없이 매군이가 거기 가서 사실은 젊었을 때서부터 유족들 잘 그 뭐라고 하나 위로하고 그리고 장례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건의 진상이라든가 이런 거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가장 많이 만났던 건 법정에서 만났던 것보다도 거리, 공장 또는 장례식장 이런 데서 만났던 거죠. 지난 4월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도 선체인양도 하지 못한 채 일주기를 맞아야 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구조하지 못한 그 국가가 그리고 그 대통령이 오늘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피해자들이 울고 싶을 때 울 수도 없게 만드는 대통령, 피해자들이 슬퍼할 권리조차 박탈하는 대통령, 그건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추모 문화제를 마친 유가족과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섯 개 업 차벽으로 막아선 경찰은 캡사이신에 물대포를 퍼부었다. 이날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은 구속됐다. 역시 이제 본인은 구속 자체에 대해서 그 부담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도우려고 했던 어떤 그 인권의 문제이죠. 세월호의 그 희생자들의 진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생명에 대한 매우 존귀한 가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 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죠. 평택에서, 용산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그는 구속됐다. 활동가 한 사람 구속한다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양심 그 전부를 가둘 수 없다. 인권활동가나 또는 어떤 눈의 가시 같은 이런 사람들 잠시 감옥에 넣는다든가 또는 장사 선생처럼 그렇게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보이는 것뿐이지 나중에 보면 그건 결코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지금 그 여러 인권단체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박래군이다라는 말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지난달 말 젊은 인권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힘들게 활동하는 서로를 격려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 네, 수고하는 거로 나갈까요? 네, 청와대로 가자! 박근혜야, 약속 지켜라! 선배 활동가 박래군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구속되던 날의 모습을 바라보는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기댈 곳 없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서 의지 잃지 말고 함께 가자라고 손잡아준 죄라는 것인데 왜 항상 박래군이어야 하는가 왜 항상 박래군이 그것을 다 짊어져야 하는가가 너무 가슴 아프고요. 형은 뭐 잘 견뎌내고 잘 있다가 나오시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빈자리 메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눅들지 않겠다. 후배들은 마음을 다잡는다.
마치 정부는 저 한 사람을 구속하는 건 협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가면은 저희는 그에 굴하지 않고 내롱하면서 더 싸울 거라는 다짐을 하면서 적었어요. 사고가 나면 우리는 가족 친지에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한다. 그리고 하는 말,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내 가족이 아니어서. 구치소에서 보내온 편지에서 레구는 말한다. 4.16 연대를 고립되지 않게 연대해 달라고. 인권운동은 품앗이 같은 것이다. 누군가 연대와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준다면 그 손길은 다음에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